기후위기 이젠 더 이상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심각해지는 기후위기로 탄소 중립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경기도가 탄소 중립 실천 방안 등을 논의하고 환경산업 육성을 위해 도내 주요 환경 전시와 포럼을 한자리에 모아 환경 종합 전시를 열었습니다.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된 에코페어 코리아 2022에 이슬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5일부터 3일간 열린 에코페어 코리아 2022. 심각한 기후위기로 탄소 중립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요즘 경기도가 지방 차원의 협력에 앞장서고 발빠른 대응을 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도가 탄소 중립에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며 이번 행사에 문을 열었습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30% 감축, 또 2050년 온실가스 배출 걱정 없는 탄소 중립을 차질 없이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혼자 10만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 31개 시군의 시장 군수님, 또 우리 1390만 도민 여러분들께서 뜻을 함께해 주시고 경기도 가장 앞장서서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행사는 도내 주요 환경 전시와 포럼 등을 한자리에 모아 선보였는데 그중에서도 다채로운 환경기술과 제품들이 가득한 환경산업전이 눈길을 끕니다. 유연하게 돌아가는 체인과 각종 장치들, 하수처리장에서 사용되는 설비인데 설명과 홍보가 한창입니다. 네, 경기도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이번 뜻깊은 행사를 준비하셨다고 해서 적극 참여해서 저희에서 홍보도 하고 또 도의 관내 기업으로서 동참하기 위해서 참여했습니다. 이외에도 전기 오토바이, 실내 공기질 개선 제품, 최소한의 공간으로 녹화 공간을 연출하는 수직 정원 등 우수한 환경 제품과 기술들을 엿볼 수 있습니다. 전시뿐 아니라 도내 공공기관과 시군, 대기업이 참여하는 구매 상담회장도 운영해 도내 환경기업의 판로 확대도 지원합니다. 자전거 페달을 밟아 믹서기를 돌리고 펌프질을 하는 페달 믹서와 페달 펌프, 우유값을 재활용한 만들기 체험 등 이색 체험이 가득한 체험존으로도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에코페어 코리아는 환경산업 발전을 위해서 도움을 주고자 만들었습니다. 환경산업은 산업적으로도 굉장한 가치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효과도 굉장히 큽니다. 또한 그러한 효과에 더해서 환경과 관리하는 데 있어 쉽게 관리할 수 있는 간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이런 행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경기 환경안전포럼, 청정대기 국제포럼 등도 함께 진행해 환경안전과 대기 문제 해소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도 마련했습니다. 경기지TV 이슬비입니다.